그래서 나는 선수를 뽑을 때 차라리 몸싸움 막120, 130 되는 애를 쓰고 밸런스 좀 낮은 애를 써요, 차라리 그냥. 나는 수비 볼때 여러분들 밸런스는 안 봐요, 진짜로. 밸런스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수비 자체는 몸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야. 아 근데 수비 볼때 여러분들 민벨 보잖아. 나는 민첩은 솔직히 생각하거든. 110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수비 센터백은. 나는 수비는 그 체형에 따라서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수비 볼때 여러분들 밸런스는 안 봐요, 진짜로. 밸런스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수비 자체는 몸싸움이 세. 그러니까 나 이거야. 봐봐 여러분, 내가 하나 비교해 줄게. 맞네, 이게 봐봐. 몸싸움이 100인데 이게 밸런스가 120이잖아. 요렇게 버텨준다고. 그러니까 몸싸움이 안 좋으니까 밸런스로 버틴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루카쿠야, 루카쿠 옛날 시즌 보면 밸런스 똥망이 시즌 안 했어요. 밸런스 107이잖아. 근데 얘는 몸싸움 자체가 쎄. 근데 이걸 왜 보냐면 공격수는 봐야 돼, 밸런스를. 왜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고 디디 찰 때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밸런스에 영향을 받아. 슈팅할 때, 패스할 때. 근데 센터백은 그럴 일이 없거든. 센터백은 그냥 몸싸움이 세면 돼. 밸런스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 맞잖아. 센터백으로 드립을 칠 거야, 뭐할 거야? 센터백으로 드립을 칠 일도 없고 슈팅을 할 일이 거의 없어. 그래 봤자 헤더야. 근데 막 센터백이 막 공격력이 엄청 막 결정력이 높지가 않잖아. 어차피 센터백을 안 때린다고. 민첩은 봐야 돼. 왜냐면 민첩은 그거야. 그막 붙이는 거. 그 붙이는 거, 그것 때문에 민첩은 필요한데, 밸런스 뭐 도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약간 이런 말 있거든?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스탐스면서도 느껴. 밸런스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몸싸움이 낮은 애들은 밸런스로 버텨야 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밸런스 버티라니까. 막, 메시 같은, 막, 중심이 낮아가지고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으니까. 근데, 센터백은 밸런스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지. 몸으로 쳐버리니까. 몸싸움이 세니까. 밸런스가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여러분들만 그거는 이제 쓰면서 판단했으면 좋겠어. 그치, 애초에 몸싸움을 안 지는 게 센터백이거든. 공격수가 루카쿠 이런 애들 아닌 이상 막 엄청 세진 않아. 맞잖아. 옛날 시즌 반데이크를 비교하고 만약에 호나우두라고 생각을 하자고, 공격수가. 근데 진짜 호나우두 X나 몸싸움 세려면 한요 정도 와야 돼. 그치? 막 요거를 이제 상대를 할거 아니야. 그치? 119야, 그래도. 봐봐. 얘가 119야. 반데이크를 조금 더 아래 시즌을 볼게. 같은 등급으로 보자고. 그치? 그 몸싸움 누가 더 세? 당연히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얘가 몸으로 싸움으로 이겨.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몸싸움이 세면서 밸런스까지 좋으니까 이걸 버텨내는 거거든. 이게 몸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굳이 많이 봐야 되나 싶은 거야. 센터백이 그렇게 많이 밸런스를 잡을 일이 있나? 이거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진짜로. 그래서 나는 선수를 뽑을 때 차라리 몸싸움 막120, 130 되는 애를 쓰고 밸런스 좀 낮은 애를 써요, 차라리 그냥. 나는 루카쿠 쓰는 이유가 그건데, 센터백 밀라고, 몸싸움으로. 나는 가면서 신으면서 밀어버리거든. 와, 여러분들 몸싸움 기준이 있잖아. 어떤 걸로 가냐면 센터백 스피드 보자. 내 센터백 볼때 뭐가 뭐냐면 스피드, 몸싸움, 민첩 요 정도까지만 봐. 굳이 볼때 밸런스까지는 안 봐. 근데 봐봐, 피지컬이 뭐뭐 합쳐지냐면 속력하고 몸싸움, 그다음에 스태미너. 아마 이게 피지컬에 들어갈 거야, 그 몸싸움 하는 기준이. 속력, 몸싸움, 스태미너 이게 합쳐져서 아마 그럴 걸. 맞나?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바란 홀란드한테 안 밀리지 않음? 그런가요? 홀란드한테 밀리지 않나요? 난 바란 무조건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홀란한테는. 밸런스가 너무, 얘 밸런스랑 같이 버텨내는 스타일이네. 몸싸움은 수치가 낮은데. 근데 얘가 밸런스는 없잖아. 이거 무조건 홀란 이기지. 수치 싸움으로는. 수치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맞잖아. 몸무게도 심지어 여기가 나고 얘는 건장이야. 어떻게 피지컬로 이겨? 못 이겨. 스피드도 얘가 더 빨라. 얘가 그냥 한 7카 정도로 보고, 한 5카 정도로 봐. 여기서 1 빠진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일단 가속력 얘기가 빨라. 그리고 몸싸움이 똑같아. 거의 스태미너가 얘기가 더 높아. 근데 여기 몸무게 차이가 또 나. 이거, 몸무게 들어간다. 맞다. 맞다. 몸무게. 맞아. 하나 더 있었던 게 이게 몸무게네. 몸무게. 몸무게 있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요거 아까 말해줄게. 커서 푸는 수비 했잖아, 내가 아까.
방금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방금 발 안 커서 푼 거야. 내가 뺏은 게 내가 태클로 뺏는 게 아니라 얘한테 스탯이 딸리면 좀 안 돼. 몸싸움에 이런 게 스탯이 딸리면 막 비비기만 하지 밀어내질 못해. 그래서 내가 스탐 쓰는 거야 여러분은. 내가 스탐 쓰는 게 커서 푸는 수비 하려고 AI를 붙여버리는 거잖아. 내가 AI를 얘한테 그러면 AI한테 내 컨트롤이 아닌 AI한테 맡겨서 얘한테 얘 스탯으로 막아 이렇게 하면서 딱 보내놓는 건데 얘가 그걸 못 버텨내는 거지. 수치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셜은 절대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공감을 하면 그렇게 고르면 돼. 뇌피셜이에요. 저는 뇌피셜이에요. 그냥 뇌피셜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다른 뭐 게이머나 BJ는 나랑 똑같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고를 때는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통했고 지금까지 대회에서도 그렇게 골라왔고 지금까지 통했어. 대회 때 실점도 진짜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야. 수비 고를 때 스텝 보라고 하는 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 맞아. 대인 수비 여러분들 기준이 이거야. 봐봐 얘가 있어. 그냥 바람 가지고 할게. 그러니까 이거야. 내 기준에서는 이거 많이 봐. 공격수 위치 선정 봐요. 와 위치 선정 116이잖아. 근데 가격 똑같이 볼게. 이거 이제 가격이 이제 같은 기준에서는 위치 선정 116이잖아. 근데 밑으로 가면 대인 수비가 111이야. 그러면 얘가 뭔가 박스 안에서 놓치는 확률이 높다라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어. 대인 수비가 102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무조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선수가 대인 수비가 100이고 이 선수가 뭐냐 위치 선정 117이야. 그럼 사카 보고 이거 1카로 보잖아. 그럼 잘 봐봐. 위치 선정 116이지. 그러면 얘가 115야. 4.5카면 약간 비슷하지. 그래서 안 빌린다고 생각을 해. 가격대 비슷하잖아. 그냥 이거야. 근데 얘가 대인 수비가 만약에 막 3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놓치겠지. 많이 놓치는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나는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4카가 됐어. 아니야 5카가 됐어. 그럼 얘가 이겼어. 만약에 대인 수비가 117이고 얘는 위치 선정이 116이야. 그럼 내 기준에서는 그냥 아 그러면은 얘가 얘를 놓칠 확률이 많이 적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형 그럼 수비 한 미터도 대인 수비가 높은 게 좋지 않아? 물론 맞지. 맞는데 크게 안 봐. 태클하고 가로채기를 더 많이 봐. 왜냐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수비할 때 나는 내가 커서를 잡아. 다른 하나는 분명히 대인 수비를 붙긴 해야겠지만 어찌됐건 센터백을 커서를 잡을 확률보다 볼란치를 잡을 확률, 센트럴 미드필드를 잡을 커서를 잡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로채기 태클 능력치를 더 많이 봐. 수비형 미드필드는 그냥 이것도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뭐 다른 사람들 것도 보면서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아무튼 그래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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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